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 그 개혁신앙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올해가 그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근데 그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평양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학문적인 평가 작업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평가하는 작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 평양대부흥운동을 개혁신앙의 시각에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대부흥운동을 그 개혁신앙의 시각에서 평가하려고 하면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그 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신학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하는 그 과정에 어떤 그 신학적인 조류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배경으로 학자들은 다 사경회와 기도운동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대부흥운동의 가장 그 중요한 양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죄의 회개와 경건한 삶을 들고 있고, 그 중요한 결과로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그런 교육열의 고조, 반상의식의 타파, 교회의 조직의 진전과 해외 선교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평양대부흥운동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그런 사경회하고 기도운동, 또그 중요한 양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한 죄의 회개와 거룩한 삶의 모습이 과연 개혁신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요, 대체로 그네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성천 박사님의 입장으로 구학파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구학파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엄격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엄격한 성경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진보적 성경관을 갖고 있던 김재준 교수하고 충돌해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철아 박사님의 견해로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을 찬성을 했고, 그 목회자들의 신학 교육의 수준을 낮게 잡는 걸로 볼때 신학파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치모와 김영재 교수님 분들인데, 이분들은 초기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구학파를 대표하는 프린스턴 출신이지만 부흥운동을 찬성하는 점에서는 신학파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해서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박형룡 박사의 견해로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은 청교도 유산을 이어받았다 하는데,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격한 주일 성수,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직접적인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은 그 초기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하면서 순회 전도를 통해서 직접 전도에 힘쓴 게 청교도 실천 신학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로 이 김홍만 교수님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은 청교도들의 회심 신학을 이어받아 부흥을 주장하는 구학파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 신학적인 조류가 뭐냐는 점입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의 시발이 되었던 난감리회 소속 선교사 하디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하디의 뒤를 이어서 부흥운동에 가담했던 난감리회 선교사는 저다인 크렘 등이었으며, 하디의 회심 이후에 스칸디나비아 선교회 소속의 프란손이 입국해서 그에게 부흥의 인도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박명수 교수님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박용규 교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변되는 개혁파의 영적 각성 운동, 맥코믹 신학교로 대변되는 무디 부흥 운동, 언더우드의 경건주의 전통, 그다음에 남북 감리 교회의 전형적인 웨슬리 부흥 운동 전통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부흥의 물줄기를 형성했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평가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유형은 교파를 막론하고 미국의 무디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경건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학 사상은 각 교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디의 3대표인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중생을 믿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이런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교파의 특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수적인 근본 복음주의라고 부르는데 개혁주의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셋째는 평양대부흥운동의 발생은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과 보급과 함께 사경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경회의 진행이 대부흥운동하고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개혁신앙과 또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철전회개운동입니다. 이러한 철전회개운동은 원산의 하디 회심 이후에 한국교회 지속되어 온 부흥운동의 주요한 모습인데 이러한 회심은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중생이냐 아니면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주장하는 성령 세례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서요, 첫 번째는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부흥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에 대답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적인 관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학계에서는 19세기 미국의 장로교회의 구학파와 신학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학파는 부흥운동에 찬성했고 구학파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837년에 분열한 미국 장로교회 구학파와 신학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김홍만 박사님은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19세기 미국의 구학파와 신학파는 모두가 부흥운동에 찬성했는데 구학파는 신학파의 새로운 부흥운동의 방법론의 사용을 반대하고 청교도 회심신학에 입각한 신파의 부흥신학을 계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학파와 신학파의 부흥에 대한 진정한 견해 차이는 청교도 회심신학에 근거해서 진정한 부흥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신학 방법을 사용해서 감정주의에 입각한 부흥주의를 추구하느냐라는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학파는 그 피니의 부흥운동을 피상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부흥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청교도 회심신학을 바탕으로 부흥을 추구했던 18세기 신파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8세기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에서 회중교회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중심 인물로 활동을 했고 장로교에서는 길버트 타넌트를 중심으로 통나무대학 출신들의 중심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다 그 청교도 회심신학을 이어받아서 그런 신학을 이어갔고 새롭게 설립되었던 뉴저지 대학교,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그런 신학을 이어받아서 나중에는 3대 교장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이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장로교 목회자 육성에 어려움이 생겨서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울 때 그 일대 교장이 아치바더 알렉산더인데 바로 이분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때 회심을 해서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계열의 부흥운동을 이어받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쉬빌 그린이나 밀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유형의 부흥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신파 전통의 부흥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방법을 사용해서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로 대변되는 신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파 사람들은 19세기 그 새로운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인간의 자유 의지의 능력을 인정하는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감리교회에서 발전되어 나왔던 새로운 방법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적인 설교를 했고 즉각적인 회심을 주장했으며 죄의 깊은 각성했다는 의심보다 설득을 중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즉각적인 결단을 할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837년에 분열됐던 19세기 미국의 장로교회의 구학파와 신학파의 차이는 부흥운동을 지지하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부흥을 하되 그런 진정한 부흥을 추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세기에 구학파를 내면했던 프린스턴 신학교는 과거 그 미국의 시카고에 세웠던 맥코믹 신학교들은 바로 그 구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1907년에 한국에 왔던 미국의 장로교 선교부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프린스턴 신학교와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맥코믹 출신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신학은 부흥운동을 지지하면서도 개혁파 신학을 지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바로 1857년에서 59년까지의 정오기도 운동과 무디의 부흥운동과 학생 자원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흥운동들도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혁파의 영향을 받은 유형의 것들이었습니다. 무디는 인간의 그런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성령에 의한 회심을 강조하면서 부흥을 일으키면서도 다양한 교파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흥운동은 다른 교파를 배척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복음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철저한 부패규율을 강조하는 개혁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디의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들은 말하자면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 중심의 개혁파 부흥운동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개혁파 부흥운동의 특성은 청교도 회심 신학을 이어받으면서 부흥운동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인식과 함께 기도를 통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출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 즉 중생의 체험을 부흥운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회심을 전통적인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 따라서 율법에 의한 죄의 질책,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겸비, 회개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동시에 중생의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중생의 회심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회심이 일어나고 이러한 회심 후에는 성화의 삶이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학을 수용해서 이러한 회심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성심령을 살피는 것, Searching the Heart 하고 마음의 종교, Heart Religion을 강조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중생의 체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를 의시한 그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청교도 회심론의 바탕을 두는 신학사상은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했지만 웨슬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도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생을 강조한 점에서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드워즈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인간의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부흥운동을 주장했고 이러한 부흥운동은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를 통해 전수되었으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무디와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한 중생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중생 내지 회심의 경험이 1903년부터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양 대부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그 신학적인 조류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평양 신학교에 영향을 미쳤던 신학적인 조류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구학파 신학 전통을 따르는 프린스턴과 맥코믹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같은 신학의 조류를 갖고 있었고,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흥운동도 찬성했고, 동시에 다른 교파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적 입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학적 입장은 다른 교파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복음주의적이었고, 성경의 영감을 주장하며 교리 중심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통한 회심 신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경험 신학을 추구하는 청교도 신학의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심 신학의 경험을 추구한다는 점은 청교도 신학의 유산으로, 이러한 청교도 신학의 유산이 경건주의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본류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신학과 그의 신학을 계승한 19세기 미국의 구학파 전통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 전통은 복음주의적이면서도 더 근본적으로는 개혁주의적입니다. 물론 복음주의 회심신학을 주장하는 데는 신학적인 색채에 따라서 회심신학을 주장하는 흐름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신학 선교사들은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감리교 선교사들의 신학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은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한 남감리회 선교사들보다는 북감리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을 분석합니다. 북감리회 첫 번째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감리교성 신학교의 교수였던 노블, 수원을 배출한 그런 드루 신학교를 감리교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엄격한 신앙훈련으로 유명하며, 학문적 훈련과 기도생활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경건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래서 드루 신학교 졸업생들의 절정은 애찬식인데, 그 신학의 졸업생들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공개 증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 신학교는 학문과 체험의 조화, 경건주의와 복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주의 출신이었던 아펜젤라는 머서머그 신학의 본거지였던 프랭클린 마샬 대학 재학 중에 개인적인 중생 체험을 한 다음에 감리교로 이적을 하고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의 훈련장인 두루 신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두루 신학 출신들은 초기 북감리회 출신, 그 북감리 선교사들을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그 신앙 경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용규 교수님도 북감리회 출신의 미국 선교사들은 좀더 폭이 넓었던 본국의 신학적 분위기보다는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부흥운동에 대해 상당히 열려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했던 남감리회 출신의 선교사들은 박명수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요, 복음주의적인 웨슬리안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디는 처음에 카나다 장로교회의 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디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왔던 독립선교사였는데, 1898년 이후에 남감리회로 옮겨가서 1903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무디 영향을 받은 프란손을 통해서 무디 스타일의 부흥 인도법을 배워서 원산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다이는 하디와 함께 1902년부터 6년까지 원산에서 일했으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함흥과 목포의 장로교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디가 1904년 안식년을 떠난 후에 송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크램은 1898년 웨슬리안 계통의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을 했고, 웨슬리안의 전통적 부흥운동, 즉 중생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잣골에서 사역했던 무스도 성결운동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성령 체험을 했거나 미국에서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웨슬리안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명수 교수님도 한국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복음주의라고 정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미국 복음주의의 경험적 성격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자신 출신의 교파에 따라서 교리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체험 신앙의 추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부흥 운동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그 다음 페레는 좀 넘어가고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경건주의하고 복음주의, 웨슬리안 선결운동, 개혁주의의 신학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심을 강조하는 신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파에 따른 교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경회와 부흥회와 참 부흥운동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경회는 한국에서 그 성경 번역과 보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경회는 네비우스 선교 방식에서 생겨나는데요. 그럼 그 네비우스 선교 운동의 중요한 영향은 뭐냐는 거죠. 실제로 네비우스는요, 중국 선교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옛날 올드 메소드라고 하는 옛 방식을 비판하고 자급자전 자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 거 하니까 많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은 중국에 가면 자기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중국 현지인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하도록끔 했는데 그렇게 돈 주고 고용하는 방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현지인들을 직접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급자전 자치를 주장하면서 옛 방식에 의한 신도들의 신앙 형태를 청교도 회심 이론인 마음의 탐구와 위선자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그의 선교 전신에 맞는 교회 조직과 교회 건물을 짓는 걸 주장을 했고, 셋째는 선교사들의 순회 전도와 함께 교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원칙은 네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1890년 6월부터 두 주간 세미나를 한 다음에 언더우드나 과관련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비우스는 특히 중국에서요, 주일 오전과 오후를 위해서는요, 경건의 형태를 네 부분으로 구성해서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기를 요망하는 비공식적인 주일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인도자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 아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국어 문자를 배우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 이야기를 말하거나 요리 문답 혹은 성경 문제집을 공부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훨씬 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찬송과 강해나 권면을 깃들인 성경 봉독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고 45분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이야기 경건회가 있어서 아마 이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연속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있으면 요리 문답 경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배운 것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교육되어 있어가지고 주기도문, 십계명, 선택된 성경 구절 이런 걸 공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선교할 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학생들을 모아서 사경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네비우스 경건회 방법 가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우리나라 예배 한걸 보니까 다이 네비우스 방식 따라서요. 오전에는 이렇게 형식이 없는 성경 공부하고 오히려 오후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오전에 그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경회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경회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록에 지금 아마 학교에서는 이제 배제학당이나 경신학교 같은 데는 더 먼저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한건 스크랜튼 부인이 1888년. 그러니까 이건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네비우스가 와서 그 사경회를 하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 1월 달에 이미 이 학당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12월 달에 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흥미롭게 느낀 건 바로 이 언더우드가 하는 거는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 하니까 로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늘 지금까지 네비우스 선교 방식하면 우리나라만 연결시켰는데 중국에서 네비우스하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로스 목사하고 만났습니다. 예, 로스 목사하고 만나고 있고 로스 목사가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미 중국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스 목사가 들어와서 언더우드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사경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로스 목사 영향을 받았다고 저도 이번에 논문 쓰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더그 만주하고의 연관성도 우리가 좀더 깊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렇게 이미 언더우드를 통해서 네비우스 그 성경 공부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네비우스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하다가 이게 1893년부터 이제 지방으로까지 지역에서 개별적인 사경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게 사경회 때만 한게 아니고요. 매 주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매 주일날 오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면 중요한 게 교재가 있어야죠.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 볼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이 들어간 게요. 상류층 그 사무라이단 데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지식적으로 전달되고 해서 잘 하층민한테 안 갔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복음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만주에서 로스 목사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에게 필요한 말로 한다고 순한글로 번역 성경을 번역했고 결국은 이 수정은 물론 현투 성경도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조금씩 번역된 성경이 바로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교재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경이 번역될 때 한글로 번역돼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성경 공부에 사용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쭉 보시면 제가 쭉 그렇게 어떻게 성경 공부가 시행이 됐는지 하는 모습을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여러 지방에서 다양하게 시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16페이지 그 중간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사경회 제도에 대해서 1900 연례 보고서에 장로교 그 연례 보고서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사경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시행됐던 그 사경회 내용을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교회의 교육, 그 청년들과 노인들, 하여튼 모든 교인들에게 교육은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하는 사경회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럼 사경회 목적은 성경 공부이지만 기도와 회의, 그리고 중요한 게 실질적인 복음 전도도 이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경의 방식은 새벽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 후에 30분 동안 경건회를 가지고 그 후에는 반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른 성경 공부 시간과 찬양 시간이 있으며 종종 오후 시간의 일부는 축호 전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두가 연합해서 부흥회나 전도 집회를 갖는다. 성경 공부 방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주제별로 하는 것도 있고 성경 권별 공부 방식도 있고 한 절을 주석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 절로 하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천성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므로 이 방법은 한국인들의 알려진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한국 동양 사람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그 풍습이 성경 공부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경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선교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 전도는 더욱 권세를 가지며 생활 속의 실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은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된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게이 사경회에서 아주 그대로 다그 시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는 평신도, 지도자, 조사, 선교사 간의 상호 이해를 가져왔고, 교회의 남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군인으로 만들며, 교회 전체가 전도 부대가 되게 하고,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케언즈 같은 사람이요. 선천에서 1년 동안 쓴 선교 보고서에 말하기를 한국의 북한 지역에서는 격렬한 각성. 예, 그래서 그 격렬한 각성이 있는데 바로 종교적 각성과 근대적 삶을 위한 각성이다라고 서술하면서 바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고 이미 이때부터 난련보가 시행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난련보하면 100만인 구령운동하는 1909년에 가서 난련보가 있는가 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나면 사람들이 난련보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을 뿐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할 삶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주일 성수도 배우고 십일조를 비롯한 교회 가정의 필요성을 근데 여기 보면은요.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십일조하라고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스스로 우리 십일조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성도들이 그 십일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일조 같은 것도 성경 공부를 잘 시키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경에는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철저한 교육, 성경의 철저한 교훈에 따른 신앙생활, 복음전도, 기도훈련, 한국 지도자 육성을 통해서 한국 교회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 활동은 성경 말씀을 통한 개인 전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박사는 바로 이러한 전도 활동이 대중 집회보다는 개인 전도와 요리 문답에 힘썼던 청교도 목회와 전도의 실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사경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경회는 부흥회를 위한 기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렇게 성경을 깊이 배우면서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 사경에는 네비워스 원리를 따라서 청교도 회심신학을 따라 교육과 전도가 병행되어 개혁주의 원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경에는 이와 동시에 강력한 기도운동을 통해서 부흥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지 교회의 특성이겠지만 한국교회 사경회에서는 성경의 교육과 함께 기도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됐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성경에도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또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 심성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새벽 기도가 언제 생겨났을까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1906년 그 평양 대부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옥성득 교수가 연구한 거 보니까 1898년도에 이미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898년도에 그 해주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로교 연례 보고서에 보면 1898년에 여자 성경반에서 베어드가 이게 모닝 프레이어가 아침 기도인지 그러니까 이건 새벽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도를 인도했다고 나와 있고요. 번하이즈는 말합니다. 1901년에 황해도 사경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02년에 선천 보고에서는
매우 이른 아침에 첫 번째 소리 들은 기도와 찬양의 봉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리고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북쪽 지방의 일반적 관습이다. common custom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이렇게 기도 운동이 상당히 폭넓게 시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이거는 아까처럼 선교사들이 시행한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나 도교나 불교나 이런 데 사던 것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기도회로 바뀌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국의 중요한 건 통성 기도죠. 이 통성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906년 9월 달에 존스턴 목사님이 와서 이미 웨일즈에서 통성 기도 하더라 하는 게 들어와서 평양 대부운동의 가장 특색이 바로 이 통성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보니까요. 바로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수요 예배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기도회로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언더우드가요, 1866년 1월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부흥의 성격을 띤 주중 기도회로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 주중 기도회에 소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석을 했고, 이러한 기도회가 발전해서 수요 예배로 정착되어 갑니다. 물론 주간에 모이는 기도 모임도 계속됐습니다. 1898년 평양에서는 주일 저녁에 3개 예배가 한국인의 인도로 드려지고, 주중 낮 기도 모임이 4개가 모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경 부흥 운동이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의 성격인데요. 그리고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양상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강력한 회개운동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개운동은 이미 1903년 하디에 의해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개의 양상에 대해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장로교 선교사들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 선교사들도 가끔 성령 세례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전했던 공통적 메시지는 죄, 회개, 구원, 성령으로 충만한 성결한 삶, 전도 같은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복음주의가 전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 세례는 중생과 구별되는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 아니면 성령 세례와 중생은 동일한 것이냐? 사실은 배본철 교수님은 그분 박사학위 논문이요. 한국의 바로 이 성령 세례 문제고, 이 성령 세례하고 중생을 완전히 구분하는 웨슬리안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 동안에 남감리회 선교사들과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참여한 기도회에서 일어났던 하디의 성령의 체험과 회개에 대한 회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좀이 하디는 그 토론토에서 YMCA 후원을 받아서 왔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성격을 받고 있었는데, 1898년 이후에는 남감리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디는 1903년 당시에 남감리회 소속의 보수적 복음 신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문장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그러다가 하여튼 그는 1904경회를 인도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고, 사역이 확장되지 않아서 특별히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을 하면서 보낸 해였다. 그리고 자기는 7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해였다. 1903년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는 성령께서 제게 임했을 때라고 묘사하고, 성령 충만의 실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같은 해 보고서에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강원도 지경대에서 3년간의 실패가 육신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그곳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기존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신입 회원들이 여러 명이 회심했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은혜롭게 부어짐을 통해 자신들이 기도해 온 일들이 영화롭게 이루어졌다고 기술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하디는 치를 엄격하게 하고 자신을 살피는 청교도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신의 성령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디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아마 본인이 중생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중생도 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세례를 받았으면 그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참된 회심의 경험으로 아마 볼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경에 대해서 메리놀스는 이 기간에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 부어졌습니다. 원산에서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프란손이 떠난 후에 하디가 인도한 집회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탐조 등으로 우리 교회를 철저히 살펴보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빚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침투해서 그들의 감추어진 교만, 악의, 사기 등 갖가지 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구원을 가지지 못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몇몇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 하디가 제물포에서 얻었던 부흥회에서 말씀 선포가 성령의 큰 능력과 임재 속에서 행해져서 죄의 무시무시한 힘과 죄로부터 구원하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에서 사람들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으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자기들의 마음을 살핀다든가 이런 또그 청교도 등 용어들도 같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러한 설명에 드러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를 통한 회심이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회심의 특별한 의미로 성령 세례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크렘에게서는 즉각적인 회심의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하디를 비롯한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성령 세례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여 진정으로 거듭나는 회심의 체험과 그로 인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청교도의 회심 신학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자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진정한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강력하게 진행하면서 철저한 교리 교육을 바탕으로 한 원입교인들을 위한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원입교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엄격한 교회 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주일학교 교육과 사경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들을 저술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청교도 유산으로부터 영혼을 깨워 회심자를 얻으려고 복음 전도를 시행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는 이러한 교리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과 6개월에서 2년에 걸친 학습 교육을 통해 참된 회심자들을 얻고 그들을 통해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들은 성급하게 믿으려고 생각 없는 결정의 경우에는 생각할 시간을 갖지도록 추천했습니다. 사무엘 마펫은 20년을 기념하는 논문에서 복음전도의 이러한 규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 그리고 처벌,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의 실제와 진실한 회심자에 대한 사죄의 선언을 설명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중생하는 사역의 실제, 구원의 하나이자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실제, 초자연적인 걸 가르치는 것. 네 번째는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실제,
용서와 구원을 의해서 그분에게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심원한 확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생을 통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런 선교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그는 심지어 개혁도 개화도 기독교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언더우드와 갈등을 빚습니다. 언더우드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전도가 아니다. 복음 선교가 아니고 오로지 복음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각자의 취향에 따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자기는 개인 접촉을 통한 전도를 더 선호하겠다. 그래서 사랑방 전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전도와 회심을 위해 성경을 사용할 것과 세례문답 교육, 지속적인 복음 전도와 그 복음 전도 정신을 주입하고 사경에 마지막으로는 훈련된 그런 목회자를 통한 개발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분이 그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나 성경 공부를 이끌기 위해서 소책자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책자가 뭔가 하니까 네비우스가 말했던 예수교 문답, 구세론, 장원양 우상론, 철로진압 이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존스 여사가 집필한 초학 언문 등을 이용을 했습니다. 김홍만 교수님도 잘 분석해놨는데요. 이런 책들이 그 청교도 회심신학을 아주 깊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청교도 신학이 어디에 들어와 있나 했는데 바로 이런 장원양 우상론, 이런 구세론, 이런 책들 보면 그 청교도들의 회심신학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책들이 중국에서 번역되는 것들이 한국말로 번역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교 선교사들은 청교도 회심신학에 입각한 부흥신학을 추구했으며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도 영적 각성에 대한 여러 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건 청일전쟁 직후였습니다. 또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북부 지역에 확산되면서 평양은 한국교를 이끌어가는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포드 선교사는 이런 평양의 급속한 확장을 놀라운 전진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901년에 열린 사경회에 대해서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이런 그룹들은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성경 지식에서 교회의 무지한 사람들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에 그 남자 사경회에 이미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03년에 가면 부산 선교부에서 그런 부흥의 징조가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쓸 때 이미 1904년에 선교 그 사경회를 열면서 1400명 이상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평양 지방에서만 그 23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1436명이 회심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낮에는 사경회를 참석하기 어려워갖고 2월 달에 따로 했대요. 이게 아마 저녁에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인들을 위한 사경회를 뭐라고 보고하냐?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각성이다. 그래서 greatest awakening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양에서 그 상인들의 그 사경회가 이렇게 가장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경회 둘째 날에는 2,0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뒤져봐서 사람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3일째 되는 날에는 75명이 일어나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 이제 제가 보는 게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늘 그 피니가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장로교 선교사를 이렇게 썼냐? 근데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장로교에서도
낮에 이렇게 전도해서 집회하고 저녁에는 일으켜 세워서 75명이 결심을 했다 하는 게 나오고 1907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건 앞으로 그 피니 방식을 반대한다고 많이 말하는데 같이 섞여서 막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장로교하고 감리교 같이 부흥운동을 경험하는 가운데 복음주의 선교 공의회는 1905년 말에 1906년에 신년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교회 내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목적으로 할걸 주문했습니다. 사역이 깊어지면 넓어지는 자리에 따라온다. 지금 우리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그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 전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전도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흥이 뭐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 깨우쳐서 정말 자기의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1906년도에 신년 부흥회 할때 목표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건다. 그래서 뭘 가르칠 건가? 거기 보면 죄, 회개, 죄의 고백, 그다음에 죄의 용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06년에 사경회가 부흥회가 열려서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을 동반하는 부흥회 역사가 일어나서 1906년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8월 달에는 평양에서 선교사 상영회가 일어났고 9월 달에는 서울에서 장로교 선교사의 상영회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뭐 이제 정오 기도회가 시작되고 그런 것들의 연속 선상에 가갖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로 강력하게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감리교에서 그 남산현 교회에 있던 이은승이라는 목사님이 이게 장로교가 먼저 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났던지 하여튼간 감리교 학생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막 학생들이 학교 와서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회개하고 감리교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람이 계획해갖고 한게 아니라 감리교에서는 오히려 이건 처음에는 그분이 반대해서 못하게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해서 그 목사님도 은혜 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08년도에 보니까요, 이기람 목사님을 그 하밀이라는 박사분이 찾아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감정적인 것이 당신의 종교에서 강조되는 걸 믿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당신같이 냉정하고 차분한 장로교인들이 여러 주일 동안 인간의 감정에 그렇게 거대한 격동의 특징을 나타낸 집회를 인도했고 참석했다는 걸 하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그때 바로 그 이기람 목사님이 대답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 우리의 관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이 맞다. 장로는 그런 걸 관습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런데 그러나 당신은 인간적이라고 인간적인 것으로 이걸 말할 때 잘못되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리 초자연적으로 왔으며 우리는 그걸 통제하고자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을 일상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도 이건 인간이 한게 아니고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중생의 체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흥운동은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개관하는 레너드의 글은 이런 점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평양에서 장로교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났을 때, 그 남산의 그 이은승 목사가 반대했지만 결국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동참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례들에서 반대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그런 것들에 강조하던 것과는 다른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운동이었고, 이것이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청교도 회심신학을 토대로 해온 장로교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한 회개를 통한 회심운동으로 보여지고, 이게 바로 1903년부터 원산 부흥운동과의 공통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원산의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으로부터 일어난 그 원산 부흥운동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은 개혁신앙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죄의 질책, 겸비, 회개 같은 진정한 회개 회심을 추구했던 청교도 신학을 이어받은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의 신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19세기 2차 대각성운동의 구학파 전통을 가지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수고의 결실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근본적으로 청교도 회심신학을 토대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청교도 회심신학을 토대로 한 진정한 회심을 통한 부흥을 추구했던 구학파 전통을 가진 프린스턴 신학교와 맥코믹 출신들이 중심이 된 북장로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선교활동은 그들의 주일학교 교육, 사경회 교육, 학습교인 교육, 세례문답 교육, 그리고 소책자들의 저술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서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죄의 두려움, 그리고 죄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할 필요성,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활동 열매를 맺어서 1903년부터 부분적인 영적 각성과 부흥도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1905년에 장감연합회를 통한 복음주의 연합공회에서 결성을 했고,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개최한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03년에 원산 감리교의 부흥운동은 보수적인 남감리 출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들도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살피며 엄격한 치리를 실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은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중생과 구분되는 죄의 축복을 의미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거듭나는 중생 내지 회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양 부흥운동 당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강력한 회개 운동은 진정한 회심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역사를 통한 회개 운동으로 전개된 1903년부터 7년까지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의 양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고, 물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역사라는 배경에는 각 교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열정적인 그 학문적 깊은 통찰력에서 아주 놀라운 멋진 강의이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6페이지에 좀 배우고 싶어서 좀 질문 좀 드리는데요. 구학파와 신학파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또 이제 18세기의 새로운 그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신파로 나누셨거든요. 그 차이가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신파와 신학파의 차이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경호 교수님이 여러 번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1741년부터 이제 58년까지 그할때 구파가 구학파로 이어지고 신파가 신학파로 이어졌다 하는 게 지금까지 이해인데, 이제 김홍만 교수님은 그게 잘못됐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구파 사람들이 이제 찰스 촌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구파여서 그 당시 부흥운동을 반대했고, 이제 신파의 사람들이 지금 말한 대로 에드워즈나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흥운동을 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58년도에 이제 그 합쳐질 때쯤에 가면
구파 사람들은 오히려 거의 변동 없는 똑같은 숫자를 유행했고 신파 사람들은 굉장히 부흥을 해서 거의 구파가 신파에 흡수가 되면서 신파의 신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파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청교도 회심 신학을 이어받아서 진정한 부흥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구학파로 연결되어졌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9세기에 이제 새롭게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새로운 부흥의 방법론을 채택한 사람들을 신학파로 이해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그런 주장을 따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지금 교수님이 결국 개혁주의 신학과 1907년도에 해양 대부운동의 그 핵심을 청교도 신학의 회심 신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청교도를 전공하면서 물론 그 앙글리칸 그 처치의 어떤 그 The Book of Sports라는 그 오락의서를 통해서 예배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고 즐기고 뭐 곰 돌리기 대회, 뭐 또 5월에 맥주 마시기 대회, 또 뭐 댄싱 축제, 이게 뭐 예배 액티비티 전부였으니까요. 그냥 윌리엄 라우드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청교도 혁명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앙글리칸 처치 내에서는 어떤 회심의 경험을 할 수도 없고, 또 진정한 주님과 만남과 체험과 일대일 되는 어떤 일대일 인격적인 만남이 거의 가능하지 않는 그런 구도 속에서 그 회심을 강조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윌리엄 포킨스도 비롯해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회심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쓴 건 분명하게 제가 인식도 하고 또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중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심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소위 말하는 성화에 굉장히 포커스를 줍니다. 회심이 어찌 보면 크리스천의 출발점을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성화로, 그러면 이 성화를 어떤 메서드를 통해서 The means of grace, habitual grac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가 습관화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냥 whole life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은혜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메서드를 계속 제시하거든요. 저는 청교도 신학을 회심의 신학이라보다는 삶의 신학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지금 이제 윤 교수 말씀하시는 건 뭐 당연히 100%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진정한 성화의 출발을 회심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도 청교들의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회심 교회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게 교회 언약에 들어오게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회심의 기준이거든요. 회심 안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도나든 에드워드 때 와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반쪽 때가 너무 많다 이거니까.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는데 회심의 경험 증거는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부흥운동은 바로 그것도 아니, 성화는 뭐 그만두고 이 회심의 체험도 없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진짜 거듭난 다음에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부흥신학의 초점은 성화를 뭐 악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성화가 가능하려면 진정한 회심이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추구했다는 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 신학을 회심의 신학이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웨슬리 신학이 더 회심의 신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사실 그 삶 자체가 불행의 열정에 인생을 아주 전면적으로 선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막교회를 세우고 뭐 지구를 외박히 널뚱들어 복음 증거 그 회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이 세미아미니안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은 결단해라 말해. 그래서 너는 중생을 경험해야 한다까지 갈 정도로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을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이면에 또 신학을 추구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웨슬리 신학을 왔다 갔다 신학이라 말하면서 그 신학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학문을 하기엔 너무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
청교도보다도 웨슬리 신학이 더 회심 신학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아까 그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프 크리스찬 문제가 굉장히 큰 교회 내 그 스테이 할 것이냐 아마 아웃 할 것이냐 가장 큰 그 스탠다드가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청교 7년을 진단하면서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그 발제한 것들을 어떤 교수님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발제한 속에서 정말 how to life, how to live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하는 발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뭘 말하냐면은 교수님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은 삶으로 영위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발제는 다 빠져 있고 그냥 그들이 어땠느냐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느낌을 받는 게 청교도 신학이 회심 신학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회심하면 청교도 신학의 대변으로 어떤 그 어떤 그 별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요 1903년에 감리교도 시작된 것이 무리 없이 장로교와 연결돼서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이질적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어떻게 왜 감리교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과 장로교가 신학된 그 부흥운동이 같이 갈 수 있냐. 근데 지금 저는 바로 윤선생님 말씀한 그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경험을 추구한다는 회심의 경험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청교도들에서부터 이어져 갖고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도 그런 측면이 있고 웨슬리에게도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회심을 뒷받침하는 교리적 차이는 있지만 그 회심을 추구하는 면에서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나. 지금 우리 윤경훈 교수님이 지금 질문을 드렸고 윤경훈 교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좀 같은 맥락인데 제가 또 똑같은 질문하는 저는 우리 이은성 교수님 또 이은성 교수님은 이 글에서 많이 김홍만 교수님을 끌어들였으니까 김홍만 교수님 또 그다음에 우리 좀 조금 전에 제기했으니까 우리 윤경훈 교수님 다 싸잡아서 질문을 그 페이지랑 그 페이지 예.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웨슬리안, 감리교 성결교 다 순복음 신앙 다 웨슬리안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페이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을 회심 신학의 경험을 찾으셨죠. 네. 우리 다른 분들도 회심 신학의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청교도 신학의 유산으로 이러한 청교도 신학의 유산이 경건주의 웨슬리안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본류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과 그의 신학을 계승한 19세기 미국의 고학파 전통의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신학을 추구하는 신학 전통은 복음주의적이면서도 더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적이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대해서 좀 관심을 갖거든요. 하나는 뭐냐? 회심 신앙의 이 경험을 하는 거죠. 회심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신학 전통의 과연 본류인가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인데 나한테 한 달 만에 교회를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갔더니 권사님이 저거 그랬다고 오미오미 어째 이해가 이렇게 껌따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에 CCC 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죠? 괜찮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에 그때 그 파란 철치 모으다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CC맨들이 그 CC한 CC맨들 있죠. 그 CC맨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근데 당시에 CCC 그 대학생이 저도 방금 동일교 다녔거든요. 동일교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 뇌리에는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고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영접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그때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참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내가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어떤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본래 회심을 경험했느냐 구원을 확신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한 간단한 강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한국교회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사실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의 이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제 이은성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이런 어떤 부흥운동이 있었고 장로교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공통점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이 회심에 대한 강조, 이것이 충격도 신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청교도 신학에서 바로 이 어떤 회심 신학의 경험을 강조한 것이 청교도 신학의 이 본류로 봤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싸잡아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한번 저같이 이렇게 좀 목소리가 이렇게 맞지 않고 좀 목소리에 대해서 대답하고 제가 같이 한번 나가서 질문을 해볼게요. 소리 되게 높이는데. 저도 사실 그 동일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저는 평양 대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기도해왔고 나머지 항상 불만이 뭔가 하면 시대를 너무 꽉 그냥 그 같이 보고 영향을 너무 이렇게 쉽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빈 시대는 원래 종교계의 16세기란 봅시다. 20년도 틀리고 30년도 틀리고 40년도 틀리고 50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냥 16세기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상당히 모호합니다. 사실 16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아치발드 알레산더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세울 때 1812년에 세울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끊주 뛰어넘어가가지고 7페이지 가보면 1907년 이야기하고서 나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린스턴?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아치발드 알렉산더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프린스턴 올드스쿨이고, 그럼 올드스쿨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기나법을 강조했던 찰스 하치가 있었고, 또 워필드가 있었고, 워필드가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20세기까지 예, 온 거거든요. 이들을 과연 부흥신학자의 그 분류에 넣을 수 있는지, 과연 찰스 하치의 그 성경의 비브리컬 어떤 그런 그 기나법 이런 방법을 그 조지신학치가 성공한 것을 초기 아치발드 알렉산더 영향을 받았다는 이걸 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저는 너무 역사학자들의 오버센스가 강하지 않은가 이쪽 부분 솔직히 좀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좀 가능한 현대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논문들의 대초의 특징이 보면 뭉퉁뭉퉁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어떤 비브리컬 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믿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본류를 형성해 왔고 한 것이죠. 자, 우리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21세기 초에 우리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말 맞습니다. 지금 교회 현장에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뜨겁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본류는 순복음교회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현상적으로 우리 장로교를 지금 보면 뭐 교회마다 가보면 예? 뭐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떨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순복음교회의 어떤 그것이 강화했다라고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또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비브리컬 이네러시를 믿고 또 그 가운데 삶을 추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전에도 한번 질문했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었는가? 선교사들의 정말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뭘 배웠는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뭘 배웠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커리큘럼은 뭘 배웠고
그분의 삶이 뭔고 그걸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 몽땅 싸매가지고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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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맥코믹이니 프린스톤이니 올드스쿨이니 내가 그냥 우리하고 그 연결시키는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역사적 어프로치에 그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전에도 질문을 던졌지만은 과연 선교사들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이거죠. 하디의 회심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깨어짐이거든요. 이때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걸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콘테스트에서는 전부 2세대, 3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자기들 조상들이 믿음의 맹장들이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 신대륙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일어났던 부흥 경험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드 독토리널 프리칭 아주 그 교리적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거에 익숙했어요. 그거에 친잠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들이 하드 독토리널 프리칭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문맹되어 있고 아무도 글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의식도 없고 완전히 그냥 주술에 빠져 있고 이런 민족들에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거든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또 그걸 연구해 보고 싶은데 뭐냐 하면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항상 잊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뭘 가르쳤다는 거하고 그들이 뭘 배웠다는 것을 그냥 저는 이제 그 영향은 물론 압니다. 선교사가 어떠해야 함이 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우리가 당장 칼빈을 말 못하라도 칼빈을 배워서 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쳤고 그들이 그런 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지옥, 불신지옥에 또 뭐요? 예수천당 어떤 그런 데 수준에서 모든 옛날 것들도 신학적 지식조차도 그냥 분토로 내버리고 완전히 콘텐츄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가르쳤는지 그렇게 가르쳤을 때 과연 우리가 메코미니 프리스톤 신학교니 하드 독토리나 프리칭 이런 것들이 그들이 배운 그것이 과연 이 땅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거 제가 싸잡아서 저도 김홍만 목사님 싸잡은 게 많아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김민기 교수님이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제일 먼저 방영실 교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이제 금방 문명생 말씀을 들으면 1907년하고 교수님의 교회 다니던 1960년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평양 대부운동 때 그랬다는 얘기지 지금 뭐 교수님 다닐 때는 장로교회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930년대 그런 때만 해도 주일 성수하라고 그래갖고 장로교회에서는 정말 절 보고도 제가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성가대에 밥을 하는 시설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럼 밥 사 먹일 거냐 금지시킬 거냐.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보니까 그 지금 88년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 보고 밥 먹이겠다고 그러면 목사 안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 생각은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 말에 어떤 아가씨가 구두 신고 교회 한번 왔다는 겁니다. 옆에서 밟은 걸 휘리 닦았대요. 그랬더니 주일날 누가 그런 걸 닦으라고 했냐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서 아주 나달만 했다는 얘기. 뭐 옛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뒤로 오면 올수록 오히려 1907년도에는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아까처럼 그람님 그랬잖아요. 이 대부흥운동의 경험은 자기들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거다. 오히려 장로교 적성이 안 맞는데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말했고 오히려 그랬던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